유튜브에 보면은요, 알라딘 경매라고 실시간 경매가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그래서 저 심심풀이로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챔피언 전정가위를 요 배터리 두 개에 해가지고 12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독가. 뭐더 싸게 사신 분도 있고 비싸게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처음 써보는데요. 야, 이건 너무 쉬운데. 많지 않은 콩은 이걸로도 하면은 아주 뭐, 예? 그다음에 날 길이가 요게 35인지 32인지 그래요. 25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씩 심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그냥 뭐, 예, 쉽게 달립니다. 아, 이거 아주 힘도 안 들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야, 배터리 용량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콩 농사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저는 아주 잘 썼어요. 요즘은 이제 최초 입찰가가 높아진 것 같아요. 챔피언이라 AS 국내에서 이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도 있어서 처음 할 때는 두세 번 따닥 해야지 이게 풀립니다. 뭐, 대단한 세상이네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주 대단한 세상이죠. 요것으로, 잠깐, 전지가위 소개를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 예비 칼날도 참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예비 칼날도 더 들어있고, 그래서, 오래 쓸것 같은데요. 아주, 획기적입니다. 네, 어두웠습니다. 이제 철수하고요. 그 다음에 콩타발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하나 가지고 했는데, 건전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너무 좋은데요. 집에 도착해서 계단 앞에 날라놨고요. 그래서 콩타발 그래도 꽤 됩니다. 아직 작업을 안한 것도 있으니까요. 무배추도 조금 가져왔고요. 오늘 작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